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미세먼지는 바람이 불면 없어지죠. 온실가스는 안 없어져요. 계속.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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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인데요. 혹시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닭크비들은 식사 어떻게 많이 해요? 뭐 식당 가서 먹어요? 아니면 배달 같은 거 많이 시켜서 먹어요? 저희는 자주 배달 시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어때요? 좀 가격 좀 오른 것 같아? 아니면 배달비도 그렇고 좀 이제 1인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좀 그래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거의 매달 식료품 가격은 거의 두 자릿씩 오르고 있거든요. 10%도 이제 5월달부터 올랐으니까 한 5, 6개월 오른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한 30, 4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게 이제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도대체 왜 물가가 올랐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오른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물건은 한정적인데 돈이 많아지니까 물건값이 오르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뉴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가뭄. 국세정세? 맞아요. 가뭄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이게 기후위기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게 둘 다 뭐랑 상관이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부족하다고 그런 뉴스 본 적 있죠. 네.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에너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할 때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네. 여기만 하더라도 조명 써야죠. 근데 그 가격이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가 엄청 올라가겠죠. 근데 에너지라는 건 어때요? 많이 있어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약해야죠. 맞아요. 절약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뭐 엑스포 이런 거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왜 절약해야 되는지 좀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별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우! 네. 영상! 비디오! 독일에 가면 꼭 보고는 여러 관광지 다섯 곳들을 이제 찍어놓은 거거든요. 이건 이제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인데 와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호. 자, 얘네 공통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비포에프터. 불 꺼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하기에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멋있어. 소세지. 부텐타.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일까요? 못 사는 나라일까요? 잘 살 거. 잘 사는 나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조명을 다 끄고 있어요. 여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정말 싼 값에 잘 쓰다가 갑자기 딱 끊기니까 사실 이거 안 본다고 삶에 굉장히 불편한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버린 거예요. 워낙 독일이 정말 지금 위급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책을 내보내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는데 공공 건물은 겨울철인데 19도까지밖에 난방을 못해요. 19도. 그러니까 우리 오리털 잠바 입고 있어야 돼요. 통행구역, 그러니까 복도 로비. 우리 회사 같은 데 가면 로비 있죠. 네. 난방 금지예요. 별 이유가 없으면. 위생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세면대 온수를 못해요. 온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연가스를 떼든지.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민간이나 국민들이 절약해주지 않으면 다른 게 필수적인 게 돌아가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IT, 반도체. 부여. 그런 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반도체 만드는데 전기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케이팝만 하려고 해도 우리 여러 가지 장비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을 못하니까 이거 아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대책이 없을까요? 독일은 아까 그 봤던 거를 2023년 2월까지 거예요. 근데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있죠. 네. 마찬가지. 이탈리아 가잖아요. 네. 비슷해요. 프랑스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바로 국민들한테 하라. 그러면 사실 좀 그렇잖아. 정부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해를 좀 바란다. 그럼 먼저 설선수범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은 에너지 10% 줄이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캠페인들이 이제 전 국민들이 좀 다 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런 거 좀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 좀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힘드니까 에너지 좀 줄이자. 예,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기후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오른 것도 있는데 사실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기후위기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지구온난화. 정답입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시키는 게 뭘까요?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정말 간단하게 차. 차! 맞아요. 외연가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산화탄소의 70%가 다 에너지에서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미세먼지는 바람이 불면 없어지죠. 온실가스는 안 없어져요. 계속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배출하지 않아도 이미 쌓여있는 게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 아까 얘기하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두 배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온이 한 3도 정도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두 배가 되면 그냥 1도씨가 올라가게 돼요. 온실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습식사우나 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 엄청 많죠.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수증기량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또 열을 머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3도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산업혁명 전이랑 지금이랑 하면 한 1도씨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온실가스 양이 두 배가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아져가지고 딱 기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피해가 발생할까요? 남극. 어디 북극. 나라? 오, 비슷했어요. 북극. 빙하. 맞아요. 빙하. 빙하. 혹시 이 표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못 봤습니다. 여기 그린란드라는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북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쪽부터 기후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파란색 하면 보통 차가운 걸 뜻해요? 아니면 따뜻한 걸?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북쪽이죠. 물이 굉장히 차요. 차가우면 보통 무거워요. 그러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라앉겠죠. 자, 근데 여기 빙하가 녹았어요. 빙하가 녹는단 말은 더워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덜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밑으로 누르는 힘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렇죠. 없어져요. 자, 여기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전 바다를 거쳐서 다시 따뜻해져서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순환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추운 데는 더 추워지고 따뜻한 데는 더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쪽은 완전 사막화, 이쪽은 추위가 집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삶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식량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 기후위기 얘기하면. 쌀이랑 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여기 이쪽, 이쪽, 이렇게 또 여기 미국. 자,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중간에 애매한 곳에 있죠? 네. 자, 이, 왜 여기가 곡창지대가 됐을까요? 따뜻한 곳도 많이 올라오고 차가운 곳도 많이, 순환이 잘 되니까 비도 잘 오고 여러 가지 산 기후가 잘 형성이 됐었던.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자랄까요, 지금? 안 자라요. 그러면 식량 위기로 오고 정말 패턴이 확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살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딱 이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2030년까지 1.5도만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산업혁명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1도 정도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남은 여유는 그럼 몇 도 남았을까요? 0.5도. 그렇죠. 0.5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데 1.5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5도가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험해질까요? 1.7도, 1.8도가 됐다고 해서 막 바로 위험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그리고 이 점이 기후위기를 딱 극복한 그런 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과학자들이 2030년까지 1.5도씩 상승하면 좀 괜찮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1.6도가 됐어요. 이쪽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1.7도면 더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1.5도 정도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직진으로 갈 수 있는데 더 높아지면 더 가기가 힘든 거예요, 정상화. 왜 이게 정상화하기가 힘들까요?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아. 사라지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없애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일단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일단 안 나오게 해야지 나중에 좀 없애서 줄이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넷째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밥만 먹어도 나오는 게 온실가스예요. 당장 안 나오게도 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나오는 거나 줄어드는 양이랑 이걸 해서 서로 0이 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걸 이제 넷제로라고 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달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고 뭐 에너지 절약 안 써야지 좀 덜 나올 거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뒷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